CES 전시해서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타벅스 거기 본사 프로덕트 팀의 책임자분이 오셔서 워터앤쓰리 그러니까 직송 정수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SMT 대표이사 이동우입니다. 저희는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기반의 IoT 디바이스와 또 AI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 수질, 유량, 온도를 측정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으로 사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제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시기 때 대중탕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욕조에서 물 받아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그 기간에 공교롭게 또 배관 세관이라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는 알지를 못하고 그 녹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심하게 피부병을 얻었는데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를 좀 만들어서 내가 미리 알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이 워터앤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네, 저희가 보유한 워터앤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샤워 솔루션인데요. 크게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전원이나 배터리 없이 물의 힘에서 흐르는 물의 힘에서 전기를 얻어내서 IoT 기능을 구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얻어진 그 실시간 유량, 수질, 온도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이 돼서 고객들한테 위험도라든가 필터 교체 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저희 제품은 설치가 아주 간단한데요. 주로 지금 저희의 소비자분들이 가정주부분들이세요. 처음에는 저희 제품을 남편분한테 설치를 해야 된다, 뭐 혼자 못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설치 동영상을 이제 실제로 주부분을 섭외를 해서 찍어서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매뉴얼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에 쓰는 수전에서 샤워기를 분리를 하고 그대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조이고 다시 샤워기 호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설치 끝입니다. 다른 거할게 없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서 물을 틀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어플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동기화를 하면 이 제품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서버에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일반적인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워터앤 원을 개발하면서 얻어냈던 기술적 노하우, 즉 저수압에서도 전기를 얻어내는 그 기술력을 더 활용을 해서 더 극단적인 수압에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직수형 정수 솔루션하고 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직수형 정수기. 마찬가지로 이두 모델 다뭐 배터리라든가 또는 외부 전원 없이 그냥 사용할 때 그때 그 수질, 유량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두 디바이스의 가장 큰또 장점이라고 하면 식음료니까 아무래도 필터가 많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다중 필터들을 교체하는 시기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센서가 다중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식음료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을 했고 둘다 지금 개발은 거의 다 끝났고요. 프로토타입까지 나왔고 또 워터앤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가장 저명한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에서 올해 또 동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해외에서는 조금 홍보가 좀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상하기 전에 저희가 CES에 이제 워터앤쓰리를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CES 전시해서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타벅스 거기 본사 프로덕트 팀의 책임자분이 오셔서 워터앤쓰리 그러니까 직송 정수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6월 달에 원래 실은 이제 POC를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 사정상 10월 달로 연장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미국의 현지에서 매장에서 POC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워터앱 1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CES 혁신상과 같은 해에서 그 미국의 에디슨 어워드라는 그 에디슨 골드를 수상을 한 아이템이고요. 워터앱 3는 올해 2024년도에 에디슨 어워드에서 또 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수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CVC들이 좀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밀리언 달러에 대한 투자에 관한 부분을 NDA를 쓰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에 또 CVC 회사하고는 LOI를 10만 달러 LOI를 지금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유명한 AC 분들이 투자 의향을 주셔서 투자가 확정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투자 금액이나 또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국내도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해외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NDA나 MOU를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데는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 여기를 좀 중심으로 유라시아나 CIS를 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도 거기에 맞는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주 진출을 또 위해서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POC를 통해서 이제 미주에 진출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쪽으로 지금 그 NDA를 쓰고 지금 POC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특정한 국가 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 물의 수요가 있는 곳, 디바이스나 또 관심인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총 9개 국가하고 MOU를 쓰고 또 5개 국가하고 NDA를 체결을 해서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판교에 처음에 이제 그 오게 된 이유는 주변에 아시는 대표분이 판교에 인프라가 좀 좋으니까 가면 기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지원 사업이 많다.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원 사업 좀 하고 싶어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품 생산, 개발, 마케팅 뭐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됐고 전부 과제죠. 그러면서 저희가 단기간 내에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크게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관한 부분도 또 수혜를 받아서 또 해외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판교에 저희보다 더 뛰어난 회사들 또 많이 있고 또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 때나 또 뭐 조금 잘 될 때 이럴 때 좀 주변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자극도 많이 되게 되고 계속 그 액티브하게 활동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게 느껴져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판교에 입주해 있으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